XSFM입니다. P-O-D-E-R-A 1년에 단 3번 올여름의 요파시 오프라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14회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 6월 22일 오후 6시에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시작합니다. 2018년 7월 7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에요. 네. 김현석 씨인데요. 이제 이 김현석 씨 사연이야말로 이 마치 손자병법과도 같이 전쟁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전략과 전술에 관한 지혜를 있네요. 담고 있는 네. 네. 택티컬한 사연입니다. 네. 보시죠. 택티컬 장르예요. 안녕하세요. 유부남 김현석입니다. 저와 아내는 정말 오래 만난 사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가까운 친구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그 배우자한테 물어봤는데 말 다르면 되게 웃겨요. 무슨 웬수지 무슨 이러면서 현재 결혼 3년 차인데 둘째가 5월에 태어날 예정인 걸 보면 우리 부부는 금슬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 그래요. 둘째는 보통 그때쯤. 아 그리고 네. 둘째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이제 잘 보기 싫다. 네. 서로 잘 파트너십이 훌륭하다. 네, 훌륭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하나이신 분들도 많이 파트너십이 좋은 분이 있지만은 둘째까지라면은 네. 정말 그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네. 그렇습니다. 기본 전제는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반드시 반대쪽에 의견을 그렇죠. 물어봐요. 네. 이 새끼 자꾸 나만 안 된다고. 우리는 동갑 커플이고 20대의 흑역사나 철없던 시기부터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배워가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부부간에 아예 다툼이 없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아예 다툼이 없으면 좋은 커플이 아니죠. 그럼요. 예. 네. 보통 분쟁이 생기거나 서로 간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는 간편하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합니다. 네. 이건 그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그 펭귄. 코인 던지기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펭귄 맞나? 아닌가? 저 그 어떤 종류의 분쟁인지는 이제 봐야겠죠. 네. 그리고 한 판에 결정나면 정이 없으니까 3판 2선승제로 갑니다. 네. 절대 중간에 1대1 상황에 쫄려서 0대0으로 리셋하는 추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하자고 우깁니다. 군대 제대 후에 만나기 시작해서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땐가요? 저희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먹자고 아내와 시장을 보고 집으로 올라가는 높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다가 문득 연인들이 흔히 하는 식상한 레파토리를 시전해봤습니다. 네. 나.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올라갈까? 아내. 계단 높은데? 한참 걸리는 거 아니야? 나. 계단이 높아서 천천히 올라가고 싶어서. 아, 이거는... 로맨틱한 코멘트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저는 세상에서 계단을 두 번째로 싫어합니다. 네. 첫 번째로 싫어하는 건 달리기고요. 네. 의외인데요. 계단이 두 번째로 싫으면 첫 번째는 산인데.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산을 안 가보셨겠구나, 예.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가위, 그 다음엔 주먹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조금 높은 확률로 그러냐고요? 아니요. 거의 99%에 수렴하는 확률로 말입니다. 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가위바위보에 관련해서 무슨 데이터가 좀 많이 연구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프리셋이 있어요.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99%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네. 이게 또 그 문화권마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먼저 내는 것? 왜냐면은, 네, 맞아요. 방어적인 거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공격적인, 뭐, 호전적인 민족, 교육 방식. 그니까, 민족의 영웅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 그래. 전투민족. 왜냐면 제 기억에 흔히... 어렸을 때 가위가 제일 좋다고 느낀 거는 네. 창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아, 그래서? 뭐, 장수들, 막, 김유신, 이런 것들이. 아니 이게 우습게 볼 게 어쨌든 가위바위보는 어렸을 때부터 미대생의 코드인데 예. 그래? 예. 이미지 아이콘이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문학과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어떤 그런 건가요? 심리 테스트. 가위를 먼저 내는 것을 보니. 아, 심란함이 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할지. 그게 경기에 참여한 선수로서 정당한 방식인지. 어. 생각했지만. 그죠? 전략을, 상대방의 전략 전술을 알아봤다고 해서, 네. 나 그거 안다? 라고 상대에게 말하는 거는 심리전 중에서도 보통 나쁜 것에 해당하죠. 네. 저도 처음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내가 무조건 가위를 내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것저것 내다 보니, 어느덧 경기는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데이터에 기반한 이 정보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도 말이죠. 그 10년 동안 온갖 착취를 보시죠. 예상 가능하죠. 저는 그 뒤로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절대 지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그 정보를 사용해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네. 10년 동안 말이죠. 큰 에피소드는 없지만 어머니가 반찬을 싸주셨다는데 누가 가지러 갈까 하는 것부터 고양이 응가를 치울 시간이 왔는데 누가 해야 이게 왜 안 커? 누가 해야 할까 하는 이런 분쟁 조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네. 10년 동안 말이죠. 물론 아내가 눈치채지 않기 위해 일부러 지는 경기도 많았습니다. 뭐 쉬운 것만 그러셨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많이 져준 덕도 있었고 딱 봐도 아내가 여자 몸으로 하기 부담되는 일이나 위험한 일에 대한 분쟁이면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무슨 너무 무거운 걸 드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집안에서 성별 역할이 구분돼 있는 것들 중에 뭐 그런 게 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일부러 가위바위보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지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네. 위해서. 아주 나쁜 거죠, 지금. 차라리 계속 이기는 것이 덜 악질적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심지어 선심을 베푸는 것까지 가위바위보로 네. 다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 네. 사람의 마음까지도 조작하고 있는 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보시죠. 네. 문제는 아내는 본인이 가위바위보를 상당히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그렇죠. 10년 동안 말이죠. 네. 2주 전 주말에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아내와 거실에 누워서 평화를 만끽하던 도중 정말 사소한 주제로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는 사건은 있었습니다.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내, 자기야 세탁기 다 돌아갔네. 나, 그러네 세탁기가 고생했겠어. 여유가 있죠. 아, 전반적으로 모든 삶에 여유가 있어요. 곧 가위바위보를 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부란 이런 대화입니다. 아내, 세탁기에 세탁기를 빨리 꺼내야 냄새가 안 날 텐데. 이건 그냥 프리스타일을 주고받는 중이죠. 네. 이게 승자가 나올 때까지. 네. 나. 그러게. 큰일이다. 아내. 빨리 갔다 와. 네가 더 가깝잖아. 사실 우리 집 거실이 골프 카트를 몰고 돌아다닐 정도로 큰 저택도 아니고 제 아내랑 그죠. 네. 아니 누구는 넓어서 불 꺼달라고 시킵니까? 제 아내와 저는 불과 손만 뻗으면 닿을 자리에 서로 무방비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내가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아내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워있는 상태로 대굴대굴 굴러서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에서 좌표상으로 아내보다 더 먼 거리까지 굴러갔습니다. 네. 나. 이제 네가 더 가까운데. 아내. 아 진짜 빨리 가. 감자가 힘들대. 네. 감자는 아내 뱃속에 있는 우리 둘째 아이의 태명입니다. 이러면 이제 보통 아 이건 남편이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네. 만난 것까지 합해서 다 이제 10년 된 부부들은 그 서로 선과악의 코드가 대중적인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만의 룰과 우주의 룰이 있죠. 네. 네, 함부로 남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죠. 나 그럼 우리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하자. 아내 또 질라고? 그래 가자. 아내가 임신한 상태니 제가 당연히 하려고 했던 일이지만 그냥 게을러서 반항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가위를 낼 테니 처음에 같이 가위를 내서 비기고 그 다음에 가위를 다시 내서 아내가 간신히 이긴 것처럼 연출한 뒤에 아깝게 진 척하며 세탁질로 걸어갔습니다.
이럴 때 써먹게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때쯤에 떠오른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김현석 씨가 하셨어요. 네. 그러다 빨래를 꺼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재미의 대부분은 반전에서 찾아오는 것일 텐데 나는 혼자 정해진 삶을 살며 재미없게 보내는 게 아닐까? 아...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의 고독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블랙홀 같은 그런 영화에 보면 계속 하루가 반복되는 첫 키스만 40번째 그런 거죠. 그래서 빨래를 다 놀고 아내 옆에 다시 누워서 이렇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 자기야 아내 응? 나 언제까지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만 먼저 낼 거야? 아내 응? 내가? 나 응. 너 맨날 가위 다음에 주먹 내잖아. 항상 그랬어. 아내 내가? 진짜? 언제부터? 나 내가 그걸 처음 한 게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는 패닉에 빠져서 헛소리를 하고 혼자 거울 앞에 가서 가위바위보를 왼손과 오른손으로 대결하고 자기 스스로 가위를 먼저 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눈치였습니다. 한승준 군이 연습해보고 있어요. 자기끼리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죠. 헛소리만큼이나. 그렇죠. 이걸로 자신의 패턴을 인지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아내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며 방에 게임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아참, 너 가위 다음엔 무조건 주먹 내더라? 속삭였대잖아요. 아주 그냥 뭐랄까 간사하게 얘기를 해야 돼. 가위 다음에 무조건 주먹 내더라. 주먹 내더라 이러면서. 네. ASMR? 가위 다음에 무조건 주먹 내더라. 아, 정말 악마의 속삭임같이. 그러면 때리고 싶죠. 예. 그 뒤로 아내는 그동안 내가 이긴 건 뭐냐?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등. 아, 아내분은 빨간 약을 잡순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가위바위보에 대한 화제는 우리 부부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비글 같은 남자아이를 돌보는 부부는 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 아내와 다시는 가위바위보를 할 일이 없겠지 하던 우리 부부에게 생각보다 빠르게 가위바위보를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 중고거래를 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부부 둘 다 너무 게으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아이가 낮잠을 자는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달콤한 주말 휴식 시간에 중고거래가 잡혔다는 사실에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저렴하게 올라왔으므로 어쩔 수 없이 거래 약속을 잡은 아내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중고거래 애들 거 장난감 하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물건 나오기 쉽지 않죠? 그럼요. 네. 결국 누가 갈지로 얘기를 하다가 다시 가위바위보를 아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아내는 이제 자신의 약점을 해결할 플랜을 잡고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이번에도 이번에도 늘 우리 부부가 경기를 진행하는 3판 2선승 룰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는 제 기분은 아내를 처음 만났던 장소 부천역 교보문고 서점에서와 마찬가지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귄 게 아니고 뭐 현피로 처음 만나셨나요? 왜 그때와 마찬가지로 두근거리나요? 호승심으로 만났어. 그러니까 죽여놓겠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났다가 결혼한 건가? 내가 사랑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뭐야 그게. 사귀어버리겠어. 필승 이러면서 막 좋아야지 이렇게. 사람 우습게 봐. 원래 웬만하면 안 사귈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자 뭐야 이게. 그리고 두뇌를 300% 가동해서 아내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략을 생각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위바위보. 저는 그 짧은 시간 아내는 가위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주먹을 낼 거라 예상을 해서 보자기를 내면 나는 주먹을 내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아내는 자신이 볼을 낼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먹을 내지 않고 가위를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네. 그렇다면 가위 대 가위로 첫판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닐까? 아니야, 거기까지 생각이 다다랐을 수도 있어. 우선 볼을 내는 것까진 확실해. 아내는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야. 우선 나도 볼을 내고 비긴 다음에 다음 패턴을 파악해보자. 네. 이것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네. 인간이 아니죠, 그는.
아내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외치는 짧은 순간에 이 정도까지 생각이 다다른 시점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볼을 냈고 아내는 가위를 냈습니다. 네. 병법을 읽어야 돼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일단 이게 너무 많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가위를 또 내야지. 이건 생각 못했을 거다 정도의 생각이 제일 뭐랄까 합리적이라고 믿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 저 같아도 도우시죠. 네. 충격에 빠진 저는. 그죠? 이게 저 전혀 생각 못했던 수가 나오면 네. 그 진영이 흐트러지죠. 네. 우왕좌왕하다가. 가발바다 우왕좌왕해요. 다음에 주먹을 낸 아내 앞에서 무기력하게 가위를 내면서 가장 짧은 시간 만에 두 판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 두 번째에 본인이 가위를 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왕좌왕 속에서 낸 거고요. 그죠. 정말 돌쇠같이 우직한 아내의 가위바위보 전술에 저는 패배했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고거래를 위해 자켓을 입으며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때 가위바위보 버릇 얘기했는데 이렇게 낸 거야? 아내. 어? 언제? 아 맞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아 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부분에서 쓸데없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단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냥 제가 말한 내용 자체를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끝. 네. 네. 왜 이 글을 읽고 나니까 그 뭐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든지 또 그런 그 짧은 그 수필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세요. 김유정 씨라든지 황순원 씨 혹은 그렇죠. 예. 왜냐면 별거 아닌 내용인데 확실한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네. 네. 잔머리 많이 굴려가지고는 못 이긴다. 네. 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뭔데요? 내면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네. 수필 같은 느낌이 든다? 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맞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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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결국 일관성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 김현석 씨 같은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패턴을 바꿈으로 인해서 네. 크게 약간 흔들렸고 1도 정도 방향이 틀어졌는데 이제 네. 앞으로 지향점이 달라지겠죠.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어요. 영원히 바뀐 거죠. 늘 우왕좌왕 하실 거예요. 90도 튼 것도 아니고 정말 0.5도 틀었을 뿐인데 네. 끝에 도달점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좀 굳이 제시하자면은 네. 원하시는 방향이 사실은 이제 정해져 있는 운명 같은 것을 이제 벗어나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분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을 먼저 깔고 시작을 하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해라. 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원래 게임할 때는 그래서 트래시 토크가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그 옛날 그 전쟁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대화하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칠칠치 못한 장수는. 그래서 괜히 우리가 여하도 뭐 낼 거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거든요. 가위바위보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같은 걸 냈을 때 가위바위보 네. 해서 비겼어. 그러면은 너 다음에 뭐 낼 거야. 몇 초 안에 다시 내는 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리고 시간차를 줘야죠. 네, 그 초 간격에 따라서 승패가 엄청 갈리겠구나. 네. 그래서 시간차를 많이 두는 가위바위보 대회랑 정말 곧바로 내야 되는 대회랑 그 실력자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쓸데없이 도루도 안 할 텐데 말루일 때 견제구를 막 던지는 겁니다.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으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김현석 씨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지는 게 더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진짜 굳이 이기고 싶다면 굳이 이겨야겠다면 이 심리전에 아내를 끌어들여라. 같이 생각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맞아요. 뭐 낼 거야 하고 낼 것 같은 타이밍에 움찔 한번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치사한 걸 다 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김현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의 인생보단 더 재밌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측할 수 없거든요. 재밌는 건 지금부터야.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네. 부부생활의 열정까지. 아, 사랑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호승심으로 극복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호승심으로 사기 때문에.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네요. 네, 열받아서 사귀었으니만큼 네, 열받아서 잘 지내십시오. 이런 경우 이제 가장 저희가 기다리는 것이 아내분의 사연이죠. 그렇죠. 아주 또 위에서 손바닥 안 보듯이 네. 계속 한 40년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애들 다 장성하고 나면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네. 이게 네. 부부는 절대로 누가 누구 위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김현석 씨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